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 14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은 조세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에서 수입이라고 할수 있죠. 돈을 얻어서 쓰는 게 재정인데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조세.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조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조세는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을 침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가지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라고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걷어들이는 금전, 돈이라는 거죠. 이 유형은 국가가 거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면 지방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같으면 직접세, 여러분들이 소득을, 월급을 받게 되면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라는 게 나가게 되는데, 근로소득세는 내 이름으로 들어가요. 내 돈이 내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직접세. 반대로 제가 부가가치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물건을 살때 내는 10%의 세금 내는 거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 돈으로 내지만 실제 그 세금은 그 가게, 상점 주인의 이름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간접세 이렇게 불러요. 국가를 넘느냐에 따라서 국가 안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내국세, 국가를 건널 때 내는 세금은 관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특별한 목적을 교육세 같은 거, 특별한 교육에만 쓰려고 걷어들이는 세금은 목적세, 어디에다 써도 되는 그런 세금은 보통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조세 체계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5개의 세금이 있다. 여러분들도 세금을 낸다. 아까 이야기한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세금을 낸다고 했어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그래서 25개의 세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에는 내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로서 개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유통소비세로서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로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관세가 있게 됩니다. 지방세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2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2학기 때는 지방자치론을 여러분하고 배우는데 2계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 같으면은 대전시 광역시세 우리가 속한 대덕구 자치구세. 자치구세는 두 개밖에 없어요. 광역시세 11개, 두 개로 되어 있고, 도세는 도가 6개, 시군이 5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취득세, 그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보통세, 시군에 되어 있는 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득세. 요 분포가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제 자치구세로 나와 있는 게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광역시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가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자치구에는 사실상 돈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조세 부담률 또는 국민 부담률 이런 걸 따지는데 조세 세금으로만 따지는 게 조세 부담률이에요. 전체 내가 가진 국민들이 가진 GDP 분의 조세를
분자로 하면 이것이 조세 부담률이 돼서 우리는 20% 정도 됩니다. 이게 국민 부담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4대 공적보험 있잖아요. 국민연금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실업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까지 요네 가지를 합치면 국민 부담률로 따지면 우리는 28%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총 조세에 비해서 지방세 비중이 어떠냐? 우리는 이걸 보통은 8대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그래서 지방자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세가 너무나 적다. 실제 쓰는 것은 한 6대 4로 지방이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그 사업의 집행은 사회복지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금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교부금이나. 그래서 실제 걷어들이는 돈은 8대인데 쓰는 돈은 6대 4, 예를 들어 4대 6이죠. 그 순서대로 따지면. 그래서 지방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방세를 강화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지방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와 같이 부자 동네는 얼마든지 지방세를 걷어서 쓸수 있는가? 반면에 저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데는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지방세가 거치지 않으니까 노인네들만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세를 걷어서 지방에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과 같은 정부 간 재정 조정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체 좀 금액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25개 세금 중에 국세 1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소득세. 소득세가 되겠고요. 여러분 월급 받으면 내는 게 소득세예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물건을 사고 팔때 내는 소비세죠. 그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는 삼성전자와 같이 기업 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업에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그래요. 요세 가지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요 3대 국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뭐 크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지방세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취득세가 뭐예요? 아파트를 내가 샀다. 그러면 취득했잖아요. 취득한 거에 대한 취득 시점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자동차 취득했다. 그래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요 앞에서 살펴본 이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주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이게 소비세인데 요것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주는 거는 지방소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또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인데 재산세라 함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교육세 이런 것들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만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훑어보고 가시면 돼요. 소득세를 상세히 살펴본 건데 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나서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로소득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을 받아요. 배당소득, 사업을 하면은 사업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그리고 저희 같으면 교수들은 자문회의라든가 평가회의 가거든요. 거기서 받는 거는 기타소득, 퇴직할 때 받는 거는 퇴직소득, 그리고 살아있을 때 돈을 주고받는 거, 이거는 증여라고 하는데 양도소득, 이게 증여소득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아파트를 팔 때 양도 차익이라고 그러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양도세 그러는데 양도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에는 종합소득, 분류소득 해가지고 종합소득에 6개, 분류소득에 2개 해가지고 소득은 8개로 나눠진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세율입니다. 2021년 이후로 우리가 적용되는 세율은 그거를 소득이 높아져요. 여기 과세 표준이 소득인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진세, 프로그레시브 택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억 원 초과하는 연봉 기준이에요. 연봉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4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억 원을 번다, 1년에. 그러면은 10억 원 넘는 90억 원에 대해서는 45%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억 원이면 충분히 많이 버니까 그 다음 버는 돈은 45%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물론 1200만 원 이하의 돈을 내는 사람들은 6%밖에 세금을 안 내요. 저 같으면 연봉이 한 요 구간에 돼 있는데 8800만 원, 저는 24%, 좀 많을 때는 30, 요거 넘는 거에 대한 35%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직장 생활하면 요 구간 46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15%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이 내는 세금이라고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이 법인인데, 법인이 내는 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빼고 더하고 할게 있어요. 이원 결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건 세무사들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더할거 더가 더하고 뺄거 빼고 남는 게 과세 표준이 돼요. 이 과세 표준에 삼성전자가 이익이 2억 원 이하다 그러면 10%밖에 안 내요.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 초과할 때는 22%, 3천억 원 이상 초과한다 25%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는 몇조 원의 이익을 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측면에서는 기업가들이 굉장히 애국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회복지도 할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내는 요 세금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45%.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부가가치세는 누진세가 아니에요. 모든 소비에 대해서 딱 플랫 택스라고 해가지고 10%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알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에 딱10% 붙여서 세금 내게 하는 게 부가가치세고, 실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따지는 것도 매입세액, 매출세액 해가지고 차액에 대해서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장면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태포세 1,000원을 내는데, 내가 원가를 사는데 예를 들면 5,000원을 썼다, 5,000원 빼고 5,000원의 세금만 부과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부가세를 냈잖아요. 5,000원어치 원가 사오는데. 그래서 그만큼의 부가세를 자기가 퇴입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에요. 상속세. 상속세도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5억 원까지는 40%, 30억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50%의 누진과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액을 빼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기초공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공제로 2억 원 빼고, 그렇죠? 또 배우자 공제 빼고,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빼고, 이런 거다 빼고 일괄공제하면은 5억 원을 뺄수 있어요. 우리 집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5억 원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상속세 하나도 안 내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은 요걸 빼고, 공제한 것을 빼고 요 과세표준이 적용돼서 그 넘는 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런 상세한 거 따지는 거는 세무사 자격증을 따면 되고, 세무사 자격증을 따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세법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거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재산을 넘겨주는 걸 상속이라고 하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용돈 받는 것도 사실은 증여예요. 증여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을 안 부과하지만, 살아서 큰 돈을 물려줄 때는 여기도 증여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제의 항목을 다 빼고, 그거 있잖아요. 증여 공제를 다 빼고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에 1억 원이면 10%, 이것도 30억 원 넘으면 5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 세율은 사실은 금액 과세 표준에 따라서 동일한 적용이 돼서 살아서 주는 게 증여, 죽어서 주는 게 상속,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방세로 걷어들여야 되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조세 형평성, 지역 형평성을 위해서 국세로 거둔 다음에 또 지역에 나눠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나머지 공제 내역 다 빼고, 공제 내역 다 빼고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냐, 6억 원이냐, 12억 원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율이 이렇게 돼 있고,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이게 종합부동산이니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국가를 넘어갈 때 하는 거는 관세라고 하는데, 이제 관세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물건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관세를 없애는 거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은 이 관세 없이 그만큼 가격이 싼 가격에 물건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FTA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때 지방자치론 때또 배우고, 혹시라도 이제 지방재정론 수업이 열리게 되면 이걸 배우게 되는데, 이제 시도로 돼 있는 지역과 광역으로 되어 있는, 대전시만 따져보면 대전 광역시잖아요. 거기에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광역시세로 가 있고, 자치구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두 개만 가지고 자치구세로 삼고 있다. 보통 시군세로 가면 이거 다섯 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치구세로는 등록면허세, 자치구세만, 재산세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구의 재정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각 항목별로 세율을 따져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방세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동차 사게 되면은 자동차세 매년 1년에 두번 나오게 되는데, 또 자동차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이를 자취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세대주가 돼서 주민세가 나오게 돼요. 주민세 이런 것들을 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과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세는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 물건이 두개 있어요. 이 물건이 두개 있는데, 이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이건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세금 부과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게 돼 있고,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소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세가 없다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게 돼요. 그러한 인간의 행동 변화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좀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초과 부담 이렇게 불러요. 조세의 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 이거를 마치 이제 독점이 없을 때와 하고, 독점이 생기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효율성 또는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하버거 삼각형처럼, 조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이 상실되는데, 그거를 excess burden 또는 초과 부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중립세, lump sum tax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인두세라고 해서 우린 주민세도 인두세는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모든 인당 얼마씩 부과한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안 일으켜요. 가장 안 일으켜요. 그러나 인두세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한 세금이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자들이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 적게 내야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세금을 걷는 것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창문세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부자냐 생각했고 집에 창문이 많이 달린 놈들이 부자야. 그러니까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다 없앴어요. 동굴같이 살아요. 뭐예요? 흙만 오면 창문을 만들고 싶은데 세금을 안 내려고 창문을 없애잖아요. 이런 행위의 교란, 행위의 왜곡, 이것을 distortion이라고 해요. distortion. 이게 삐뚤삐뚤하게 진다는 거죠. 빠듯한 길이. 이러한 것들이 초과 부담의 대표적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조세 부과로 인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싼 거를 사고 비싼 거 조세 때문에 비싸진 거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축소되는 문제. 생산자 입장에서도 조세 부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다가 생산자 잉여가 축소되는 문제.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축소되는데 요거를 추가 부담의 총몫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세금의 부과는 서플라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선을 하나 딱 그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여기 PS에서 부가 팔리던 것이 이만큼 PD로 가격이 높아졌어요. 이만큼이 세금이죠. Amount of tax였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A 더하기 C만큼은 요건 세금이 거치는 거예요. B하고 D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문 용어로 초과 부담, excess burden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조세와 공평성의 문제는 제가 이제 누진세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조세를 걷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누구에게 더 많이 걷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조세와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편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편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것이죠. 그럼 누가 편익을 많이 받느냐? 국방의 편익, 치안의 편익,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 재산을 더 많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돼야 된다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사용자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편익을 부담하면 받으면 받을수록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 수도요금, 지하철요금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예금 요금을 더 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편익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능력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능력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지. 그러니까 재산, 소득, 소비 중심으로 우리 세금이 부과되는데 요거는 주로 능력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을 뭘로 측정하느냐? 소득이 많으면 능력이 많은 거지. 소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많은 거지. 그다음에 재산이 많으면 능력이 많은 거지. 근데 다만 소비를 가지고 능력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특별히 뭐 아주 비싼 물건 이런 거살때 너는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세금을 또 내. 그래. 이거는 개별적으로는 옛날에 특별소비세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별 소비세 이렇게 부릅니다. 조세와 부담의 귀착 요거는 직접세, 간접세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세금을 실제 돈을 내는 사람과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간접세, 동일한 이름으로 들어가면 직접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내는 사람과 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세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생산 요소에 대한 세금 부과도 있는데 그것도 뭐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과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참 오묘해요.
부동산 가격을 그만큼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도 논란이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조세 면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조세 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조세 지출 예산 제도 이렇게 부르어지는데 민간 기업이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그리고 뭐 대학교에 기부한다 이러면 이만큼은 세금에서 제외해줘요. 사실상 뭐예요? 기업이 낼 세금을 그 연구개발에 정부가 지원한 거하고 똑같아요. 정부 지출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기부금을 세금에서 면제해 준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부가 세금으로 받아서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남대학교가 누구한테 계룡건설에서 기부금 2억 원 받았다 그러면 계룡건설에서 국가가 2억 원 세금으로 걷어서 한남대학교한테 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추어진 보조금, 히든 서브시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교란 행위가 되고 아까 이야기한 초과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정부 지출이 적다고 하는 거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조세 면제 또는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학교도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목사님들에 대한 돈 주는 거 우리 월급이라고 안 하고 그걸 사례비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모든 게다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 종교인 과세가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 아니 이것도 다 모든 게 어떤 노동이든 다 신성한 노동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대가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목사들이 받는 돈을 사례비다 이렇게 칭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당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그건 스님들도 마찬가지 받는 돈이 적으면 면세점 이하에 있으면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거는 성스러우니까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수입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소득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소득이 8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요. 글래스 월렛.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이 잘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지갑이니까 절대 거짓말을 못 쳐요. 그런데 사업소득자 있잖아요. 사업소득자. 의사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사짜 이렇게 하는 저짝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도 다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얼마를 벌었는지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라스가 아닌 히든이에요, 히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얼마가 정확하게 소득이 얼마인지 찾아내서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죠. 정의롭게 조세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다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다 뭐예요? 외제차,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다 사업자들에게는 감추어진 소득, 감추어진 월랏, 히든 월랏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해야 할 일은 근로소득자는 깨끗하게 세금을 내니까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은 그 사이에서 이게 마땅한데 세금 경찰이 국세청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짜웅을 해서 서로 이익을 나눠먹는 경우도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도 범죄자들 잡아야 되는데 경찰들하고 서로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서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듯이 세금 문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다국적 기업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만 법인세가 높으면 우리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세금 안 내는 만큼 그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이렇게 기업 발전을 위해서 쓰는데, 이 법인세를 많이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인세는 국제, 우리 경쟁 국가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그거와 비례해서 좀 수준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 또 기업들의 문제는 기업들도 이 법인세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 것이죠. 아끼는 것은 우리는 절세라고 합니다. 절세. 근데 그거를 선을 넘어서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 정도까지는 절세에 해당합니다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직장 어떤 생활하는 것보다도 이런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런 법인세를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법인세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할 것인가, 그 사내에 유보해 둘 것인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유보액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디비딘, 배당한다고 하는데, 배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또 세금의 영향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부동산 관련해 세금을 건드려가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그 사이에서 그냥 세금에 따라서 춤을 추고 또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더 심플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제도로 가야지,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은 정말 시장을 교란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소득 공제 제도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발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주거나 연구개발에 하는 것은 세금에서 면제해주는 그런 소득 공제 제도가 있듯이,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돈을 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준다면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투명하게 스스로 사회복지도 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예를 들면 공동체 만들기, 공원 만들기, 도서관 만들기, 이런 것들 할때 그만큼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소득 공제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수업 진행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마그렛 미첼의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엄청난 제 로벨 문학상 작품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표현을 봅시다. Death, taxes, and childbirth. There's never any convenient time for any of them. 이 죽음과 세금과 아이 출산,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not convenient, 결코 편안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런 것이죠. 죽음의 앞에서. 여기 중요한 건 세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도 우리가 피하지 못할 좀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나오는 것이 tax, 세금에 관한 문제다. 이런 것으로 오늘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들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